임정부장 잘해. 그 식당 음식은 어떻니? 오케이. 그 식당의 음식, 그 식당의 음식.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거 어떻니라고 묻는 거죠, 이거. 그렇죠. 그거 간단하게 먼저 생각해볼까? 그거 어떻니는 뭐야? 그거 어떻니? 오케이. 어떤지 묻는 건 무엇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How is it? 그거 어떻니죠? How is it? 근데 it 자리에 it이 이거 대신 왔으니까 얘를 쏙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식당 음식 어떻니? 와우, 베리 굿. 뭐라고요?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오케이, 그래서 the food in the restaurant가 무슨 뜻이었더라? 그 식당의 음식. 자, 이거 in the restaurant가 하는 역할. 전번에 한번 얘기 드렸어. In the restaurant의 뜻이 이 뜻이죠. 그러면 무슨 시덩어리? 그렇죠. 어떤 음식? 그 식당 음식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시가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영어에서는 우리말과 달리 우리말은 항상 어떤 시가 앞에 나와야만 한다 그랬어. 절대 뒤로 가는 일이 없지만 영어에서는 어떤 시가 어떻게 되면 어디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the food in the restaurant가 the food가 뒤에 있는 우리말은 the food in the restaurant가 앞에 있는 영어에서는 주인. 자, 그 이유는 식당이 어떤지 묻는 거야. 음식이 어떤지 묻는 거야. 그렇죠. 얘가 주인공이야. 주인공. 얘는 하인이야. 그래서 하인이 뒤에 나와요. 여기에서 길어졌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익혀보자. 뭐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답하는 사람은 The food in the restaurant. 무지하게 길죠. 그렇죠. 이긴 걸. 아이고, 다행이다. 그치? 뭘로 바꿨을 수 대답하면 돼?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It is delicious. 그렇죠. It is delicious. Okay. It은 뭐 대신 왔어? The food in the 그럼 이제 선생님 귀찮은 거 하나 시킬게요. 이 세상에 앞만 길어봤자 규칙이 없어졌다. 그럼 어떻게 묻고 답할 뻔했어?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됐습니까? 오케이. 그게 바로 앞만 길어봤자 한테 고마워해야 할 이유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delicious. 참, delicious의 뜻은 뭐예요? delicious. 그렇죠. 어떤 시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 공주는 아름답다. 누가 나부터 만들죠? 그 공주가 아름답습니다. pretty 해도 되는데, B로 시작하는 거 배웠어. 초등단어 할 때. 아름다운. The princess is pretty 말고, pretty 대신 비슷한 뜻을 쓸수 있는 B로 시작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 뭐라고요? 누가 나부터 그 공주는 아름답다. The princess is beautiful. Pretty도 어떤 시고, beautiful도 어떤 시니까 비동사가 필요한 표현이고요. 묻는 말로 바꿉니다. Is the 그렇죠. Is the princess beautiful? Is the princess beautiful? princess beautiful? 그러면 the princess 안만 길어봤죠? Is. 오케이. 여자 한 명인데 이시겠어요? 그래서 대답에 she가 들어있죠. No, she is ugly. No, she is ugly. She is not beautiful. 맞습니까? No, she is ugly. ugly의 뜻은 뭐고? 무슨 시예요? 반대말은? 됐습니까? beautiful, pretty 이런 말들이 반대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너의 여행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렇죠. 그거 어떻니라고 묻는 거죠. 그거 어떻니? 오케이. 그래서 바로 가고 있습니다. 너의 여행 어떻니? Trip. 그렇죠. How is it? 하고 똑같은 규칙. How is your trip? How is your trip?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너의 여행 어떻니라고 물었으니까 나의 여행이 어쩌고 좋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my trip 귀찮아서 my trip 대신에 뭘 씁니까? It is 쓰죠. How is your trip? 그랬더니 it을 넣어서 it is wonderful. It is wonderful. it은 뭐 대신 왔어요? My 그렇죠. my trip 대신 왔고 아이고 my trip 대신 왔고 wonderful은 어떤 훌륭한 멋진 끝내주는 좋은 이런 뜻이죠. 뭐 무슨 뜻이 됐든 다 어떤 식으로 그래서 비동사를 합쳐서 훌륭하다가 되고 있죠. 그래서 wonderful이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onderful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Your 그렇죠. How is your trip? My trip is wonderful. It is wonderful. Okay, 계속해서 저 강아지 좀 봐. Look at that puppy. 그렇죠. That을 쓰는 걸로 봐서 어디에 있는 몇 마리야? 그렇죠. 그래서 뭐다 이 문장이? Look at that puppy. Look at that puppy. 그러면 that puppy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오케이. 그것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Look at that puppy. 그랬더니 그것이 어떻다? It is very cute. It is very cute. It은 뭐 대신 왔고? It's 아니지. 저 강아지니까 that puppy. 그렇죠? 그다음에 cute의 뜻은 귀여운. 무슨 시예요? 어떤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 오케이. very의 뜻은 매우 무슨 시죠? 그렇죠. 어찌 어떤 만들고 있네요. 어찌 어떤 매우 귀여운. Very cute. 뭐 어찌 어떤 앞에 비동사부터도 얘 때문에 매우 귀여우니 얘를 만나니까 이즈를 만나니까 그렇죠. 어떤 타가 됐죠. 헤이. 그래서 다음 문장. 너왜 이것을 좋아하지 않니? 만든 차례인 거. 뭐부터 만듭니까? 자, 누가 다만 만들면 됩니다. 이런 말 아직 안 넣어도 돼요. 나중에 넣으면 됩니다.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부터 만들죠.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You are not like. Like의 뜻이 뭐예요? Like 좋아하는. 난널 좋아한다고 그러죠? I am like you 아니야, 근데? You 이제 알겠니? 오케이, 또 지적 하나 들어왔어. 넌 좋아한다가 뭐야? 넌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지. 무슨 you are not like 이놈 새끼야. 됐습니까? 이 안에 두 들어있잖아. 안 써먹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넌 좋아하지 않는다. 누가다. 넌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묻는 말첫 단계. Okay. 넌 좋아하지 않는다가 뭐였어? You don't like라며. 그렇지. 그럼 넌 좋아하지 않니?는 뭐겠어? 이게 왜 붙어 있지? Don't you like? 오케이. 이해를 못하고 있네, 이 문장을. 오케이. 넌 좋아한다. 넌 좋아한다. You lie. 넌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e. 넌 좋아하지 않니? 오케이. 이 문장을 통해서 뭘 가르치고 주고 싶은지 알겠어요? 오케이. Don't를 분리시키면 안 돼. 오케이. 넌 좋아하지 않니가 뭐라고? Don't you like? 문장 완성. How입니까? 왜가?
Why don't you like? Grandma. 이십니까? 이곳인데? Why don't you like this? 오케이. 자, 문장이 덜 익었죠, 아직. 뭐라고요? Why don't you like this? Why don't you like this? Why don't you like this? 뭐라고요? Why don't you like this? 오케이. This의 뜻은 이것이고, 안만 길어봤자. 이수로 바꾸죠. 그래서 this가 있어야 될 때 대신에 it이 있죠. Because it is ugly. Because it is ugly.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끝내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막 흔들흔들 하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